버섯이고요. 양파는 까가지고 오뎅탕 하실 거면 통째로 넣는 게 좋아요. 썰어서 넣으면은 양파가 다 흐물흐물해지고 그래가지고 보기도 좀 안 좋고. 자, 여기 양파인데 양파는 통째로 넣으시되 그냥 통째로 넣으면 국물이 안 우러나니까 그냥 칼집 한 번씩 내주세요. 자, 양파 넣었고 배추, 자, 오징어 말려놨던 거. 이거 냄비가 좀 작을 수도 있겠다. 황태 먹다 남은 거. 이거 매운 고추고요.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다 털어 넣으세요. 이거 파고요. 지금 재료가 뭐뭐 들어갔냐면요, 황태랑 오징어랑 양파랑 그리고 뭐야 버섯이랑 파랑 이 정도면 뭐 국물 재료 충분하죠. 자, 이거는 멸치 다시팩에 넣어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웬만한 육수재료 다 넣었죠. 오징어 넣었고 파 넣었고,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육수재료. 자, 오징어, 파, 명태, 멸치, 양파, 저 뭐야 버섯, 이 정도면 뭐 다 넣은 겁니다. 지금 이게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 물 끓이는 동안 이제 오뎅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오뎅탕에 넣을 오뎅인데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용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꼬치 끼워가지고 아래로 쫙 내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. 아씨, 예, 됐죠? 자, 지금 육수 색깔이 약간 옅은 갈색이 나오죠. 육수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. 아, 약간 그거 같아. 옛날에 막 요리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. 막, 아, 냉장고에 있는 재료 소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러고 딱 들어가 봐. 들어보면 막 냉장고에 남아있는 페퍼로니를 꺼내주세요. 이러잖아. 미친놈들이. 순간 그 얘기 듣고, 씨, 냉장고에 그런 게 남아있다고? 이 생각하고. 지금 이 상태에서, 간장만 넣은 상태에서, 그냥 오뎅 넣고 끓여도 맛있거든요? 근데,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. 이건 인정하셔야 돼. 이거 일본이나 한국 어느 오뎅집을 가든 이거 안 넣는 집은 드뭅니다. 이건 진짜 마법의 가루라 안 넣으면 맛이 없어. 솔직히 여러분 한식조리사 시험 그런 거 보러 가면은 막 조리사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다시다 조미료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막 천연 조미료만 쓰거든요? 막 멸치, 무 이런 걸로 국수를 낸 다음에 이러라, 육수를 낸 다음에 써라 이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맛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자연의 맛이야, 자연의 맛. 여기 봐봐, 어? 고향의 맛이라 써있잖아. 고향의 맛이라고 이게. 자, 이제 오뎅 넣어줄게요. 아, 그래, 그 얘기해야지. 그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보면은 탄가시장 가가지고 탄가시장에 그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.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덮밥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밥 한 공기 사가지고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밥 공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반찬 넣고 그걸로 이제 뭐야 자기가 원하는 덮밥 만들어 먹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와 진짜 졸라 맛있겠다 해가지고 내가 바로 키타큐슈로 달려갔어. 일본으로 비행기표 끊고. 근데 그날 탕가시장이 쉬는 날이었어, 수요일.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냥 왔죠.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올 순 없으니까 그 탕가시장 입구에 오뎅 파는 집 하나 있거든요. 근데 한국인이 워낙 많이 가는지 진짜 한글로 소개가 다 돼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오뎅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근데 어딜 가나 오뎅 국물은 저 색깔이야. 간장의 맛이다. 후추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. 자, 오뎅탕 만들기 제일 쉽죠. 첫째, 집에 남아있는 해산물이라던가 야채 아무나 다 때려넣고 물을 붓는다, 끓인다, 간장 다시다 후추 넣고 끓인다, 마지막에 오뎅 넣고 끓인다. 국물이 맛있으면 성공. 쉽죠? 자, 맛있는 오뎅탕하고 어떤 술을 먹어야 될까요? 자, 술을 좀 준비해 왔는데 그럼 이거랑 뭘 같이 먹어야 될까? 역시 술 하면은 봄베... 아, 이거 아니야. 처음처럼 10주년 에디션입니다.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. 무려 10주년 에디션이라고?
하지만 역시 술은 봄베이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의 간 수치는 어떻게 돼줍니까? 제 간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대충 이제 어묵도 잘 익은 것 같고. 자. 자, 오뎅탕입니다. 나 말고 이제 가족들도 좀 먹어야 되니까 전 적당히 먹을게요. 자, 육수 색깔이 이렇게 딱 이 색깔이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. 여기다가 소면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됐어. 자, 마지막으로 정리. 자, 오뎅탕 어떻게 만든다? 국물에 집에 남는 야채 넣고 해산물 넣고 아무거나 그냥 육수 날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고 그다 간장이랑 다시다 후추 넣고 마지막으로 오뎅 넣고 팔팔 끓이면은 오뎅탕. 쉽죠? 네,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오늘 오뎅탕 끓여봤고요. 자, 맛있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안녕.